제15회 한세 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24강전 마지막 경기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장수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경기들을 돌아보자면 이변으로 볼거리도 있었고요. 16강전에서 강팀들의 매치도 적당히 성사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24강전 바둑들이요. 대부분 수준들이 아주 높았습니다. 네. 네, 진 팀들도 아주 잘 뒀고요. 이긴 팀들은 뭐 더 잘 뒀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렇습니다. 16강전이 기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써 16강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선대와 동아대의 대결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고요. 한 경기당 3판 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대국 형식은 릴레이 대국이고요. 각 팀당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두 팀 합쳐서 총 50분이 되겠습니다. 양 팀 합계 초반 15분, 중반 15분, 종반의 나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이하 초과일 때 5집 공제, 2분 이하일 때 10집 공제, 3분 이하일 때 15집 공제고요. 3분 초과 시에 시간패가 됩니다. 네, 지금 24강전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6강전에서는 한국외대와 연세대의 대결, 그리고 고려대와 홍익대의 대결, 전남대와 국민대, 서울대와 경희대, 세안대와 부산대, 중앙대와 충북대, 건국대와 방송대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조선대는 작년에 첫 4강까지 진출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둑학부가 있었던 세안대학교를 꺾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둑학부는 바둑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거든요. 네. 네. 자, 동아대도 이렇다 할 성적은 아직 없지만 내용은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어떤 바둑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조선대와 동아대의 첫 번째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24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초반전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선대학교와 동아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입니다. 조선대 강홍식 선수입니다. 경제학과 83학번입니다. 기풍은 중용의 기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줬는데요. 본인 바둑의 단점으로는 덜컥수라고 하네요. 방심하다간 판이 흔들릴 때도 있죠. 동아대학교 박지홍 선수입니다. 경영학과 83학번입니다. 뭐 같은 학번의 선수들이에요. 네. 아마 젊었을 때도 도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학 서로 그 시합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서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동아대 흑번으로 시작하고요. 들고 나온 포석은 양화점을 들고 나왔네요. 요즘 뭐 화점이 대세죠? 네. 박지용 씨도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둔 수는 요즘에 나오는 수거든요. 네. AI가 이렇게 두는데 저한테도 익숙지 않은 수입니다. 두시는 걸 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변화가 복잡할까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 중앙 쪽을 좀 지향하고 여기 들어오는 게 별볼 충분히 방어가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들어왔을 네. 때 막기가 좋고요. 여기 있을 때보다 막기가 좋죠. 그렇군요. 지금 뭐 포석은 아주 무난하게 실수 없이 두어지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실리대 두통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양은 약간 끊는 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이제 백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끊어 계속 손 빼면 이쪽으로 끊어서 싸울 수가 있죠.
아무래도 백이 이쪽에 있으니까 조금 백이 편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흑도 예, 이렇게 두었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갈라치면은 별로 이 세력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벌려 세력은 반드시 벌려야 된다 이런 격언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네. 예. 이 싸움도 흑에 네. 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협공 오는 거는 이쪽으로 협공 오면은 좀 안전하게 두는 거죠. 네, 이쪽을 그 보강도 하면서 공격하는 수고요. 이쪽으로 협공을 하는 것이 원래 모양일 겁니다. 아. 이걸 좀 강하게 보는 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백돌이 오면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걸 이쪽을 약간 보강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원래 여기 뭐 집이라고 생각할 게 없습니다. 아. 아주 좋은 쪽으로 두었습니다. 박재홍 선수는 두터움으로 네. 봤습니다. 포석이 만만치 않은. 그렇네요. 네. 바둑을 잘 아는 분입니다. 아 이렇게 둔 수도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젖히고 말하자면 이쪽으로 제치면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런 정도까지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걸 젖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야죠. 네. 이렇게 됐다 하면 여기까지 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별로 안 좋죠. 그럼 뭐 이런 정도 좋습니다. 네, 뭐 그냥 바로 뛸 수도 있었고요. 네, 입구자로 둘 수도 있었고 여기 여러 가지 그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놓고 또 이리 가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고 발 빠르게 아주 격식대로 잘 도가고 있습니다. 자 우변 쪽 모양은 정리가 됐는데요. 네. 강홍식 선수는 좌변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좌변이 좀 넓은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손 빼는 거는 이제 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뺀 거죠. 근데 이제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오게 되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이쪽으로 붙이고 두었으면 이제 쉽게 뭐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면 결국에는 돌이 갈라졌기 때문에 근데 싸움을 할 때를 보시면 여기에는 흙이 있고요. 네. 먼 곳에 시지만 이쪽에 흙이 있습니다. 물론 백도 있지만 백보다 흙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뒀는데 한 가지 이 점이 딱 제 기억이에요. 아, 네. 자세가 좋군요. 네, 자세가 좋습니다. 뭐 입구자로 둘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정도로 뒀습니다. 백도?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라도 오면 흑식 이쪽이 강해지면 끊는 수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교환하기는 좀 억울하거든요. 왜냐면 삼삼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없애버린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고 또 약간의 노림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묘한 것입니다. 침착하네요. 굉장히 침착한 선수입니다. 두텁게 네. 두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수 다 뭐 여기도 좋고요. 여기는 뭐 딱 보강을 했습니다. 아. 여기 끼워 있는 수는 여전히 아직 안 됩니다. 네, 하나 들여다보고 이제 들여다봤다는 거는 여기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켜도 괜찮다. 왜냐하면 상대가 여기를 있게 되면 결국 여기를 둔 거니까. 네. 아, 이거는 이제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박지용 선수가 아주 잘 두는데요. 지켜가는 컨디션이 모양도 좋습니다. 오늘. 네. 네. 자세가 좋습니다. 네. 흐름이 벌써 이쪽을 두고 딱 이쪽 두는 거 수순도 좋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에 비하면 이제 이 악수를 두는 것도 했지만 여기를 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서로 상쇄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참 견실하게 둡니다. 저 같으면 여기를 두어서 우선 이걸 그래서 이 두 돌을 갈라치고 싶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약간 남았어요. 네. 이걸 빵 때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빵 때림 주면은 너무 두터워져서 네. 이쪽 부분에 싸움 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어야 되는데 이때 뭐 백이 넘어가서 빵 때림을 준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좀
살자고만 하는 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어야죠. 바로 이어놓고. 아, 그리고 여기 뒀습니다. 어. 감각이 너무 좋아요. 건실하게 두면서 네. 튼튼합니다. 여기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고 끼우는 수도 있는데 네. 수를 약간 생각해봐야 될 곳입니다. 젖혔습니다. 가장 무난한 수를 두었어요. 큰 고민 없이 두었는데요. 네, 뭐 초반에 선수가 이런 정도로 두면 좋습니다. 거의 뭐 흠집이 없어요. 거의 뭐 그 지금 잘못 둔 수가 없습니다. 여긴 지금 여기를 두면 약간 지금 모양들이 서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두고 여기를 젖히면은 이제 여기 끊고 여기 끊는 양단수가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치고 빠지면 이제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100은 여기 넘어가는 수가 약간 남아 있어요. 아. 그걸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차단하면 그때 도망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2단 제치는 겁니다. 여기 2단 제키는 수는 좀 조금 저거해 보이지만 지금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좋은 수입니다. 네. 미를 때 그 점까지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끼우느냐 제치느냐 제치고 나서도 있느냐 하는데 조금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가장 무난한 수도 그냥 두다가 지금 2단 젖히는 반격수를 당했습니다. 손이 빨리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건 끊어주기가 너무 아깝거든요. 네. 끊어줘서 이어지면 이 모양은 단단한데 이건 끊는 점이 뭐 여러 개고 이것도 지금 잡힐 수가 있고요. 힘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제가 저거 할 때는 그냥 끊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쳐보는 겁니다. 100도 반발이 안 되나요? 이렇게 보통은 느는 건데 늘면 이렇게 지켜서 이제 이 두도를 차단시키는 거죠. 일단 차단시키면 여기 단점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도중에 죽였습니다. 여기를 하고 반발할까봐 네. 좀 겁이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어서 여기를 꽉 있든지 반대편으로 이었네요. 반대편이었어요. 여기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은데 지금 강홍식 선수가 준비한 수는 유명한 수법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은 이게 패만 버틸 수 있다면 이게 좋은 수다. 야, 드디어 패가 났습니다. 이거 패를 어떻게 되나요, 패가? 바로 굴복하네요. 바로 굴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때도 백도 하나 치고 나가야 돼요. 치고 나가야 죽이질 못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 자리를 바로 알고 지켜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쪽은 그래도 백이... 이렇게 되면요. 지금 아까 저 같으면 그냥 죽이더라도 이쪽 이렇게 하고 이게 잡히면 역시 실리의 손해가 크고요. 네. 이 점이 이 도를 공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넘어가는 것도 있고 공격이 잘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이 돌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돌이 살으려면 이 돌을 공격할 수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공격할 수가 없는 돌을 살리면서 실리를 손해봤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장은 우변 쪽으로 옮겨집니다. 네. 어디를 잃려고 그럴까요? 위쪽으로 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꽉 이면 보통이고요. 네. 네. 거기를 꽉 이면 보통이죠. 보강하네요. 네. 그리고 또 밑으로. 아직도 안영을 위협하는데요. 강홍식 선수도 입구자로 받아두었습니다. 정수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우선 이쪽을 먼저 두고 싶긴 한데요. 이걸 꼬부리고 막을 때 이걸 선수하고요. 네. 여기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수를 다 시키고 여길 지켜두는 게 보통 같아요. 지켜뒀으면 여기 넘어가는 건 사실 여기가 다 튼튼하게 되면 그렇게 접어지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은 흙이 손 뺄 수 있는 장면인가요? 저기까지 막았어요. 다 교환을 시키네요. 이거는 이제 사활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그 이 사활 때문에 저는 좀 떨립니다. 네. 여기서 손을 뺄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돌도요. 이렇게 호구 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호구 치면 이돌이 아직 뭐 영절이 안 됐잖아요. 네. 차단이 됐죠. 자, 교환만 하고 살려둡니다. 뭐 흑은 아직 백을 공격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살려두어야죠. 빠지는 수가 아니라 그냥 이어서 살려둡니다. 지금 일단 지부르는 손해 봤습니다. 네. 지부르는 손해를 봤고 이돌도 이돌은 이제 살았죠. 살기는 살았는데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입니다. 이럴 때는 뭐가 저건지를 봐둬야 되거든요. 빠지갖고 만약에 손을 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을 때 치중 가면 요거는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돌이 잡힙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서 빠지는 것까지는 선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지는 게 선수인데 여기를 밀었다는 건 빈상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집이 안 나죠? 한 집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었으면 이거 한 집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를 뛰었으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건 약간 악수를 뒀습니다. 요거는 이럴 때 악수는 크거든요. 한 집 내는 걸 없앴어요, 스스로. 아, 여기가 좀 아까운데요. 이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는데요. 아니, 거기를 끊어서. 지금 그래프도 흑 쪽으로 크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이제 패가 되는 거죠. 아. 네, 패가 되는 건데. 네. 패는 어떻게 될죠? 그냥 내나요? 늘어버렸네요. 아. 늘고 이제. 늘고 나서 잡겠다 그 얘기네요. 그만 좀 1분 남았습니다. 뭐 그래도 끊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추는데요. 네. 네. 자, 백도 집을 내면서 연결해 갑니다. 지금 이돌이 없었으면 교환이 없었으면 무조건 살아 있는 거죠. 여기 놓고 뛰어서요. 네. 지금 이쪽으로 두었을 때 잡으러 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 일단 두면 이제 차단을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네. 예, 여기를 둬야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집이 없어요. 네. 자, 이쪽으로 집이 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쪽으로 제가 보기에 얼핏 그런 수는 잘 안 보이네요. 지금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그 우상 쪽 단수 치는 거 선수가 안 되는 건가요? 우상 치받기 전에 네, 그 자리 단수가 선수가 안 됐을까요? 이것을 두는 순간에 아마 이쪽을 치받았겠죠? 아, 이쪽을 치받았어 하는데 치받고 나서 죽느냐 사느냐를 지금 글쎄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자 여기 사활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활이 궁금한데 이 장들이 잘 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전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선수 초반전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변 쪽 사활 어떻게 될까요? 중반전 선수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24강전 마지막 경기 중반전 선수들입니다. 자, 조선대학교와 동아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선대학교 에이스 선수 조상권 선수 등판했습니다. 경영학과 1, 1학번인데요. 이 순간에 등판했다는 건 조선대학교 입장에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가 등판을 하면 좀 믿음직스럽죠. 그렇습니다.
동아대학교 김건태 선수입니다. 물리학과 8호 학번입니다. 기풍은 실리온 기풍의 선수고요.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바둑대회 최강부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네요. 우승 경력이 아니라 장려상인데 그래도 수상한 것만큼 실력이 뛰어나다는 뜻일 텐데요. 자, 지금 집안 선수가 지금 문제거든요. 네. 네. 지금 조상권 선수가 치반 눈수를 금방 뒀다는 건 뭔가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끊고요. 네, 이건 문제죠. 네, 끊고 있고. 네. 자, 여기서 이 선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 선으로 잡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때 끊는 수가 아 바로 드네요. 바로 여기를 뒀어요. 네. 조상권 선수가 아주 수읽기가 세네요. 보니까. 빠르고 이 수를 빨리 봤다는 건 수읽기가 세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쪽으로 일 수가 지금 없습니다. 나가서 이민눈 순간에 단수 치고 나가면 이거는 수상전이 흙이 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건태 선수는 이 수를 예측을 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치면 패할 수가 없으니까 여야 돼요. 여야 되는데 일이 빠지는 게 선수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거든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수가 선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수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받아도 뒤로 치면 이걸 잡기 전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없네요. 이제 패라든지 무슨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하고 이을 때 늘어서 이 돌이 걸려 있어요. 지금 여기를 맞으면 이 돌 위험합니다. 이 수상전은 뭐 되지 않죠. 이거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그럼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때 이쪽을 먼저 붙여서 이렇게 두는 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도망가겠죠. 선수가 계속 선수가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고 이 수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도 중요해요. 다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후의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상권 선수가 실력이 보면 뭐 척 보면 세요. 보니까 여기 이 수를 노타임으로 두는 걸 보니까 보통 센 기사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죠. 여기 패감이 좀 있어서요, 이쪽을. 네. 패도 100이 유리하고요. 네. 오, 그냥 이었습니다. 이었으면 이제 이렇게 둬서. 이니까 갑자기 그래프가 요동을 쳐서 죽었다고 막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흑의 사활부터 걸리겠는데요. 네, 지금 조상권 선수가 이걸 왜 였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빠져서 다음에 일이 붙이면 빠질 수가 없어요. 네. 네, 빠지는 순간 들어가고 이면은 잡히기 때문에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둬버리면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걸 때려내면 이걸 때리면서 패싸움으로 하면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 패감을 쓰는 겁니다. 도저히 죽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수를 없앴거든요. 네. 이렇게 두어서 이제 여기가 있어야 될 수가 여기 와 있어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걸 씌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있어야지 딱 씌우기가 좋은데 힘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씌우겠습니까? 이렇게 씌워둘 수도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또 이렇게 그냥 젖혀서 이게 누가 수가 맞냐고 우기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으면 네 수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더 많죠. 이렇게 보면 이건 다섯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칸밖에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일단 달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네, 숨통이 트였죠. 이렇게도 뭐 붙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가기만 하더라도 뭐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수 치고 막는 게 집을 내는 수가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기도 두어서 살자고 할 수 있지만 그냥 뛰더라도 사실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북한식 뛰더라도. 가능하군요. 네. 아, 도망갑니다. 일단 이제 도망을 갔어요. 네, 이 돌만 여기서 살면. 이제 막 이제 그 조금 무식하게 막 씌우는 수가 나왔습니다. 백도 물러날 곳이 없죠. 이렇게 하면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자로 살살 나가면은 끊는 수는 없거든요. 이 사이를 끊는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막고 이으면은 이렇게 두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이 수를 가지고 뭐 이런 그 강수로 둘 수도 있을까요? 이런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바둑이 조금 유리하면 별게 다 걱정됩니다. 잡는 팀이 이기는 싸움이 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바둑이 길게 가려면 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오래 갑니다. 아, 이쪽을 타협이 두고 이제 각생하는 이걸 매기칠 때 이어서 한 집이 없어지니까 네. 이렇게 단수 치고 놓으면 이제 오래 가게 되는데 이렇게 치받았다는 건 참 재미있는 수입니다. 양쪽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쪽으로 가겠다. 아, 네, 이쪽으로 가겠다 이거죠. 네. 그래도 끊을 수 있냐?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끊을 수 있을까요? 장수영 구단이 보기엔 어떤가요? 글쎄, 이런 수는 이제 너무 좀 한마디로 제가 젊을 때 좀 무식할 때 잘 뒀습니다. 지금은 이런 수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대마가 다 죽게 되면 할 수 없죠. 네. 이것저것 가리겠습니까? 근데 막 두죠. 이거 싸움도 어렵게 보이네요. 이 싸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를 수를 줄이는 방법이 이게 최선이군요. 뭐 하여튼 일단 생각나는 건 이렇습니다. 네. 아, 자, 백도 이거는 위로 늘어두었는데요. 이거는 흙이 예. 아, 이거는 이건 제 예측하고는 전혀 다른. 네. 약간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아까 이거는 좀 위험한데 싸움이 분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딱 안정되게 뒀어요. 왜냐하면 이리 붙여도 이렇게 해서 이건 다 연결이 된다. 그 뜻이죠. 늘었는데 늘으면 이제 이쪽을 막아야 되겠죠? 이거는 흙이 좀 안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안심이 됩니다. 네. 2단조 치는 아까 게 여기서 백이 사용했던 수를 이제 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으면 뒤돌려 쳐가지고요. 네. 뭐 이어도 되고요. 이걸 나오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유명한 수법인데 백도 한번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하자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늘어두었습니다. 네, 늘었어요. 이 정도로도 괜찮다라는 건데요. 일단 흙도 안형이 쉽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흙은 안형은 아까 단수 치고 그냥 이렇게 두는 순간 거의 살아 있습니다. 아, 지금은 살아 있군요. 근데 각생이니까 그거는 좀 하기 싫겠죠, 그게? 네. 이쪽에서는 지금 집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두더라도 다음에 여기가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받으려야 되니까 이게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두면 한 집 나는데 이쪽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네. 흙이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각생이 됐을 때도 문제예요. 각생이 됐을 때도 이쪽을 누가 먼저 빨리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네. 자, 백은 일단 최대한 파워를 해봅니다. 오, 살아두나요? 뭔가 안형을 만들어 가는데요. 네, 안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파워 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아. 이렇게 하면 끊는 맛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를 허면서 하는 거니까, 허면서 이제 싸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강을 한다면, 네. 이렇게 보강을 한다면 이거는 일이 나오기만 하더라도 다음에 이쪽 관계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여기도 살살 나오면서 뭔 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약간 나가서 끊기는 맛이 있어요. 백이 약점이 많네요. 네. 지금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받으면 이런 데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 저 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음에 들어가고 저 치면 아직도 못 살아있네요. 네. 그럼 이것도 선수가 안 되면 이게 절대 선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만 두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백이 흙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고요. AI도 지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100만 죽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집 차이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슬슬 나옵니다. 네, 슬슬 나가네요. 저보다 더 좋은 수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약점을 바라보면서 네, 나오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 약점을 바라보면서 또 이 약점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강홍식 선수 여기 이긴 게 너무 그 아깝네요. 이쪽으로 빠졌으면 일단 죽지는 않고 미세한 바둑이 되는 건데 네. 아, 이거 좀 어려운 싸움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권 선수가 수읽기는 정말 강했는데 좀 욕심이 있었을까요? 아, 지금 조상권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수를 이게 선수라는 거를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 부분을... 이쪽이 좀 뭔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가 좀 잘 안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 놓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조상권 선수는 얼마 안 남은 시간 중반전 선수에게 넘길 줄 알았는데 착점을 했고요. 아쉬워 같습니다. 김건태 선수도 입구자로 견실하게 나갔는데요. 계속 김건태 선수는 여기가 지금 허술한데 되겠어?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까딱하다가는 이대마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탈출은 지금, 된 건가요? 지금 여기를 지키면 늘어서 안 되죠. 아. 그건 지나가는 길에 그냥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수가 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 것인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참 애매한 시간에 물어봤어요. 아... 네. 위로 이었네요. 잡아두질 않는군요. 중반 종료 1분 남았습니다. 잡아두는 게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고요. 혹시 나중에 이쪽에 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잡아둬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두면 괜찮긴 한데 뭐 하여튼 약간 여기가 찝찝하니까 견실하게 이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둔 거군요. 네. 자, 지금 끊을까 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끊어도 제가 보기에는 됐습니다. 아, 근데 그냥 끊으면은 늘어두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끈은 이걸 잡으면요. 이걸 잡을 길이 없어요. 단수 치고 나가도 이게 먼저 단수가 되거든요. 수가 부족하네요. 네. 지금 젖히면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젖혀갔고요. 네. 너도 다 걸려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찔러서 끊어 가나요? 어느 쪽을 끊나요? 아, 그쪽으로. 그냥 탈출을 목적인가요? 자, 중반전 선수들 여기를, 시간이 여기가 있는데 우선 여기부터 보강하겠다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건태 선수가 아주 잘 두는데요. 네. 재치가 넘쳐요. 기회를 잡자 네. 탄탄하게 두어갑니다. 자, 중반전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24강전 마지막 경기 첫 번째 대국 중반전 선수들입니다. 자, 조선대학교와 동아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입니다. 조선대학교 박남규 선수입니다. 철학과 1, 2학번인데요. 자, 에이스 선수인데 좀 늦게 들어온 감이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한재홍 선수입니다. 전자공학과 8, 9학번이고요. 자, 마무리를 맡았습니다. 우변에서부터 이어지는 중앙 대마 싸움.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동아대학교가 이 중앙 쪽 두 점 코 붙인 수가 있었는데 조선대 입장에서는 막막합니다. 이 대마가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AI는 죽었다고 지금 집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살 길이 잘 안 보이네요. 이 중앙 쪽 백이 어떻게 받으면 수순이 진행될까요? 지금 당장 예. 네. 두 점을 죽일 수는 없는 문제죠. 이건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건 뭐 좋은 수가 있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아, 어쩔 수 없이 받은 거군요. 네. 근데 여기를 지금 끊어놨기 때문에 끊고 지금 있는 것도 선수예요. 자세히 보시면. 또 이렇게 미는 것도 선수고요. 지금 이 대마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를 찌르면 이제 이 대마까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거 잡아도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게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만. 여길 거기까지 왜 둘까요? 한 번 더 나갈 생각인가 봐요. 네. 이런 건 한 번 더 나가도 지금 이렇게 젖히면 별로 이건 나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네요. 네, 어차피 오히려 끊기가 더 나빠요. 그래서 이건 둘 필요가 없는 장면들입니다. 아, 또 나갔어요. 아, 여기 바로 네. 젖혀두죠. 자꾸 긁어 부스럼을. 여기 찔러야 돼요, 빨리. 포인트는 네. 그쪽인데요. 네, 여기 찔르고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찔러놓고 봐야 됩니다, 여기를. 네. 자, 동화되는 시간도. 잘 봐야겠고요. 좌변 쪽에서 뭘 하려는 건가요? 더 이상의 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자꾸 두네요. 건드립니다. 있는 것까지 선수인가요? 있는 건 다음에 나가서 끊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지켜두었고요. 혹시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잡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근데 좀 잡으면 그 좌상 쪽 귀 끊는 게 선수다라는 건가요? 어차피 아니 지켜두어야... 여기 단수 치고 나가는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뛰어서 잡아야지 밀고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붙여서 잡게 되면 이렇게요? 네. 나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나가서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꼬부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일단 여기를 지켜도요, 여기는 둘 수가 없어요. 상대가 이거 끊는 순간에 이게 다 살아가면서 이게 다 걸려드니까 네. 그런 위험한 건 하지 말아야죠. 지금 여기 두면 됩니다, 그냥. 예. 덩치가 이만한 건데 뭘 더 먹으려고 할 거 없죠? 어이구. 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여기 두면 됩니다. 횡재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두면 됩니다. 네. 두면 이거 다 걸렸어요. 이제 오히려 흙이 걸렸습니다. 아, 왜 여기를 안 뒀을까요? 아하, 한재영 선수. 지금, 저 같은 뭐, 너무 흥분이 돼서 0.1초 만에 놨을 텐데, 박남규 선수 엄청 침착하네요. 근데 좌변이 커 보였을까요? 한재영 선수의 입장에서요. 아니, 근데 이게 다 걸리는데 좌변이 크고 말고 할 게 없죠. 지금 여기 끊는 손 안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을 때 끊으면 아유. 이을 때 끊으면 이거 다 이게 잡히니까 수상전이 안 되죠. 아니, 이거 잡아봐야 이것까지 다 죽는데 될까요? 근데 그거 귀 쪽에 백 두 점을 잡으면 일단은 흑 대마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아, 대마는 살아 있지만 이것까지 아, 이렇게 해갖고 또 사석으로 된... 해갖고 이걸 잡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게 다시 잡히나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오히려 아, 전략이. 그걸 또 죽이고 잡는다? 그거. 근데 그거 제낀 건 또 뭔가요? 제낀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일단 받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받아주면 여기 끊는. 단수 치고 끊는 단점이 좀 생긴다 그거네요. 아, 아이고. 돌고 돌아 복잡합니다. 흙은 안 받아 두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죽이는 게 지금 여기는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정신이 없네요. 여기는 아.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고 막으면 이렇게 하고 할 때 이게 두 점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건데 네. 뭐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없으니까요. 네. 어, 자 끊어서 둡니다. 일단은 그 자리를 결행하는데요. 그냥 아 됐어요. 어쨌든 네. 백은 흙은 백은 이것만 잡으면 되니까. 네, 버리고 이게 살아가는 거죠. 순간에 이걸 잡은 거니까요. 네. 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뒀어요. 아. 저는 그냥 끊어 잡는 것만 생각나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석으로 해갖고 이걸 다 잡는 수를 생각했을까요? 아. 프로보다 더 잘 둡니다. 아. 발상의 전환이 네. 뛰어납니다. 자, 지켜두었는데요. 어 이제 흙 대만은 살았고요. 어 이게 다 죽었다 그 쪽에... 말씀이에요. 지금 네. 이제 다 죽었다. 뭐 이런 데서 뭘 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얘기네요. 네. 사실은 여기 막아도 상관없었어요. 막는다고 무슨 수가 있었겠어요. 여기 막아놓고 여기 잡을 때 저렇게 해도 됐죠. 네. 자 여기서 이 약점만 잘 보강하면 흙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이런 데를 끊고요. 여기를 붙이고 요게 선수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쪽에 무슨 수를 내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제 여태 저거다가 A 모르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 네, 자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킵니다. 자 크게 먹겠다 이 얘기네요. 이제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니까 크게 먹어버리겠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백은 어쩔 수 없죠. 아, 정말. 이쪽으로 붙여서 예 이쪽으로 붙여서 두면 되겠습니다.
박남규 선수 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잡혔지만 여기를 지금 다 잡아먹었거든요. 네. 여기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걸 잡고 나서 자연히 이제 이쪽까지 해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백이 크게 집으로는 많이 득본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크게 잡히냐 하는 건데 웬만큼 크게 잡혀도 이게 지금 너무 커서 이 대마가 백이 역전시킬지요. 지금 그러나 여기를 지금 잘 우선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치받으면 되는 치받고 여기를 치받고요. 치받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끊었으면 이렇게 못 끊거든요. 이렇게 끊으면 이어서 다 죽으니까요. 그럼 이거 때릴 때 다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거 치받을 때 여기를 못 끊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때 이었으면은 이게 다 죽어버리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그죠?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어서 또 이렇게 이면 이쪽으로 끊어가지고 역시 이겼다 그 얘기네요. 넘어가면 수가 안 된다. 수일기를 한재용 선수가 잘해요. 이쪽 저쪽으로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다 맞고 있습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판단이 정확합니다. 네. 두 점만 잡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 이제는 좀 확실해졌네요. 와, 백이 찔러갈 약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여기를 놓이기 전에 해야죠. 전에 이쪽으로 끊을 수 있을 때. 네. 네. 점점 손해는 가중되는데 뭐 그 한 집지나 만방지나 똑같은 거니까 계속 수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흙이 중앙 쪽 찔러가는 약점은 아직도 남아있네요. 여기요. 네. 싸우다 보니까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잡혀서 소용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생겼어요. 그러나 지금 뭐 백이 그거 돌볼 시간은 없으니까. 네. 지금 여기 이런 데를 아무데나 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리 끊어가는 네. 자리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이 점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나오면 쭉 타고 나가니까 그만이니까 지금 흙은 여기를 때려도 되니까 네. 살릴 수가 있나요? 욕심이 큰데요. 뭐 이제 많이 이겼을 때는요. 다들 이제 조금 이길 생각, 아유 안전하게 둘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한재용 선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딜 둬. 그렇습니다. 네. 되는 수는 다 둔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붙이면 그만입니다. 네. 네. 이쪽으로 뛰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쪽으로 둬서 그만입니다. 나올 때 다 맞고 끊을 때 늘어서 이건 싸울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끝이 더 이상 뭐 해볼 데가 없습니다. 이 동아대가 지금 아주 잘 뒀어요. 네. 동아대가 대단합니다. 조선대학교가 이제 에이스 선수들이 보충이 되면서 작년부터 전력이 상승했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4강 멤버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4강 멤버 중에서도 정예들이 다 나온 일국에서 이렇게 통쾌하게 이겼다는 건 뭐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동아대 입장에서는 이 조선대학교 일국을 승리하면서 사기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일국을 둬보니까 해볼 만하다. 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일국은
그 만회를 못하면 조선대학교가 2국에서 또 필승 카드로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전년도 4강 멤버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네. 자, 2국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1국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내용으로는 동아대학교가 많이 앞서 있고요. 시간 페널티도 15집까지만 받는다면 승리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페널티를 주어도 승부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동아대학교가 최고 성적이 16강전인데 올해 더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동아대학교 작년에는 홍익대학교와의 1국에서 시간패를 당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24강전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아, 조선대학교가 돌을 거뒀습니다. 자, 박남규 선수가 백 대마가 위험한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이 대마를 살리지는 못했네요. 자, 동아대학교 흑 불계승으로 마무리합니다. 박남규 선수가 좀 늦게 들어온 감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기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잡지는 못했고요. 동아대학교 1국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자, 조선대학교와 동아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 동아대학교가 1-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 한재홍 선수의 처리가 위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잘 처리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동아대학교 이장 김건태 씨인가요? 네. 그리고 한재홍 선수가 두 분이 아주 수일기에 밝습니다. 싸움 그렇습니다. 대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으로 정말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말 수일기에서 놀라운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략으로는 조선대학교가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동아대학교가 기회를 잘 잡았고요. 그렇지만 아직 승부가 끝난 건 아닙니다. 조선대학교가 2국을 잘 준비해야겠죠. 네, 2국에서 일단 뭐 벼랑 끝이니까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승부가 볼만합니다. 네, 두 번째 대국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장수영 구단, 저는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